지금부터 건국대학교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학 교육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우건이 22기 한민희입니다. 저는 공과대학 생물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우건이 23기 성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권우건이 23기 이재현입니다. 권우건이 23기 이과대학 수학과에 재학 중인 황성욱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건국대학교의 신입생이 되어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대학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레임으로 가득한 시작, 봄입니다. 봄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건국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매년 입학식을 열고 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입니다. 새천년관의 지하에는 대공연장과 우고국제회의장이 있어서 각종 문화 및 학술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새천년관에서 입학식을 치룬 우리의 신입생 김건우, 김건희 학생과 함께 건국대학교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며 특이사항엔 딘스리스트 수상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딘스리스트란 각 학과 학년별 성적 상위 5% 이내에 우수한 학생들을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우수한 건희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상어연구관인데요. 상어연구관에는 다음과 같은 7개의 학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어연구관 바로 옆에는 경영대학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경영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동산 학과 학생들을 위한 부동산과학원이 신설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해봉부동산학관이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학 관련 수업들만 따로 모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왔는데요. 여름에는 학생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진 속에서 볼 수 있듯이 건국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 애견 한마당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내부 곳곳에서 중앙 동아리들의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건국대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에는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 동굴 탐사 동아리, 뮤직 축구 동아리 등과 같은 다양한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활동하려면 동아리 방이 필요하겠죠? 이곳이 바로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제2학생회관입니다. 제2학생회관 중앙에는 국내 유일 호수 위에 떠있는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이곳 노천극장에서는 축제마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레드벨벳 청아분들이 오셔서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설치해놓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놀이기구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KU 스포츠광장입니다. KU 스포츠광장에는 넓은 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비롯하여 농구장, 그리고 육상 트랙 등이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연예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출신 연예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분들은 이 단과대학 출신이신데요. 이 단과대학은 알록달록한 외관만 보더라도 예술과 관련된 곳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건국대학교 예술 디자인 대학입니다. 이곳의 지하에는 KU 시네마테크라는 영화관이 있어서 옥자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더욱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이곳이 건국대학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가모입니다. 이렇게나 큰 일가모를 건너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는 홍해교라는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또한 일가모에는 인공섬인 와우도가 떠 있는데요. 와우! 라는 감탄사가 나와서 와우도가 아닌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누울와 소우 자를 써서 와우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백로와 왜가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는데요. 가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우 학생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건우 학생은 KU융합과학기술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시간표를 자세히 보면 알프스 지역 전설과 요들송, 여성학과 같은 다양한 교양 수업이 보이는데요. 건국대학교는 말과 승마, 현대사회와 패션,
그리고 볼링 등과 같이 흥미로운 교양 수업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건우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의 이름은 KU융합과학기술원으로 총 8개 학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중 건우 학생이 재학 중인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는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복합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재영 대사님, 이 곳이 어딘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고 VR 체험관, 3D 프린트실 등 다양한 첨단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위치한 이곳은 바로 신공학관입니다. 신공학관에서는 공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과대학에는 총 9개 학과 학부로 구성되어 있어 신입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대학은 바로 문과대학입니다. 문과대학에는 이렇게 8개의 학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과대학 다음으로 알아볼 단과대학은 바로 상하생명과학대학입니다. 상하생명과학대학은 동물자원과학과를 비롯하여 총 7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단과대학은 건국대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의과대학입니다. 수의과대학 옆에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직접 실습과 교수님들이 집도하는 수술 장면을 보면서 더욱더 훌륭한 수의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의과대학 학생들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상어기념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상어기념도서관은 지어질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였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6층에는 K-큐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K-큐브는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첨단 개방형 학습 라운지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는데요. 조금 전에 소개드린 건우와 건희 학생은 각각 제주도와 부산에 살아서 통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곳이 바로 건국대학교 기숙사인 쿨하우스입니다. 건국대학교는 2인 1실, 원하는 경우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학생들의 편안한 대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제1학생회관에도 쿨하우스 못지않게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시설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 일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2층에는 학생들이 취업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창업 전략처가 있습니다. 제1학생회관에는 이렇게 취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컴브렐라라는 지역사회봉사단을 조직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닥터정 문화탐방, 뉴 프론티어 해외파견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해외탐방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는 다양한 정보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